안녕하십니까. 안녕. 무슨 식사하시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뵙긴 했는데 생각했기에. 뉴스 하나 일을 이제 완전 좀 띄운 친구들이고요. 피해게임이나. 아 네네네. 예능에 또. 네. 안녕하겠습니다. 주변에 오신 분들 나왔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분탈 유리하게 먹으면 그럼 그 음악 캠프는 매일 생방 5일 동안 생방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 근데 그게 진짜 생방을 이렇게 매일 생방하는 게 저희 지금 3년 해도 매일 데일리가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딴 일 하면서 하면 힘들 텐데 그냥 웬만한 라디오 한 개만 하고. 아 일부러 그 외에는 스케줄을. 그렇지. 지민아. 지민이 먼저 했어. 너무 이렇게 막 롤모델처럼 보다가 선배님 옛날 이제 자료 찾아보니까 선배님도 1년 딱 처음에 시작하고 프로그램이 없어졌잖아요. 처음에 DJ 딱 시작하셨을 때. 80년에. 네, 80년에. 젊음의 창가라고. 아, 맞아요. 자기 윤기백 알지? 알죠. 윤기백 하고 나고 친구거든. 아. 윤기백 그 처음 막 프로그램 만든 거 그게 얼마 안 됐을 때잖아. 그래. 둘이 열심히 뭐 재미나게 하다가 한번 해봐.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없어지면서. 아니 짧은 거지 나. 아 너무 너무 못해가지고. 아. 젊은 사람들이 방송 잘하는 거 보면 신기해. 아. 대단하고 아 젊은 나이에 잘할까. 아. 1980년에 방송 처음 할 때는 내가 어느 날 그 녹음한 걸 내가 들어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말을 똑바로 못하지. 사람이시구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 아나운서 이제 MC들이고 먹여드리면 어느 대한민국 최고인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이제 에베레스트 같은 분들. 이런 곡 셔플링 언젠가 한번. 아 연락 주세요 언제든. 아.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계실 줄 몰랐어. 아 스케줄 없을 때는 매장에 항상 있어. 그래서 항상 피곤해 쩌들어 있어. 음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음식은 손님들이 만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항상 송골매 막 그 그때 그 그룹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밴드였죠 송골매가. 방송에서 하면 구독자는 되게 많겠네요. 4만 정도. 4만이요? 1년인데 4만 쪽밖에 안 됐어요? 배철수만 캠프로만 31년이거든요. 형수님이 라디오 PD인데 선배님도 30년 넘게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한 역사가 MBC 역사가 더 깁니다. 운동하세요? 골프를 매주 꼭 치세요. 그냥 일주일에 두 번 골프 치고. 정신건강에도 좋죠. 축구도 열심히 했는데 토트넘 좋아하신다는 것도 봤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좋아해서 계속 하다가 40대까지 한 것 같은데 축구를 축구거리며 다니고 그래가지고 아니 안 되겠다. 와 너무 맛있어. 사골이 왜 이렇게 이렇게 진하지 보이? 아 되게 육수는 되게 진하게. 뭐라고 김창희 진님이란 말. 초대다. 나한테 전. 술 잘 마시는 친구 있다고 불러주세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번호 내밀어. 세계적인 밴드들도 여기 오면 다른 데는 안 가서 백채면은 무조건 취재네. 그건 맞는 우연이 아닌 것 같네. 오늘 이 장소로 하기 잘했네요. 어? 이거 지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이렇게 빡빡하게. 아 그래서 저 열심히 준비를 해왔어. 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좀 있었는데 남태정 PD하고 배준 선배하고 만나서 음악적으로나 또 방송적으로 또 선배님하고 좀 맞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놀란 게 보통 PD들이 진행자 얘기할 때 이렇게 좀 한 10개 칭찬하면 한두 개는 꼭 씹는데 선배님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찬양 일색이어서 놀랐어요. 한 개도 없었나요? 작년에 30주년 맞이하셨고 세계적인 기록 같은 세계 최고의 DJ. 그렇지 않을 거야. 무지하게 오래 한 사람도 있어. 지상파에서 한 경우는 없을걸요. 예전에 그 김기덕 선배가 20년 연기 했을 때 그때도 기네스북이었거든요. 팝프로를 30년 한다는 건 사실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팝음악을 잘 안 듣는 시대에 네. 80년대까지는 팝음악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았고 가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안 됐고 그때는 이제 가요를 들으면 이제 굴인 거야. 송골매가 의미가 있었던 게 젊은이들은 팝 아니면 안 들었거든.
국내 가요 시장에는 관심이 없다가 송골매가 처음으로 젊은이들 대변하는 음악을 하는 거죠. 송골매가 아니고 그때 대학 가요제나 이런 거 하면서 대학생 밴드하고 이제 젊은 가수들이 기존의 가요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의 음악들을 했으니까 젊은 애들이 그쪽의 음악을 많이 들은 거지. 90년대 지나면서 이제 팝송들을 점점 더 안 듣기 시작하고 서태지도 나오고 막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팝 음악 세태기에 백설주 음악 펑크 시작하고 그렇죠. 계속 한 거지. 오히려 그게 약간 좀 더 메리트가 되지 않았어요. 90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팝송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점점 없어지더라고. 90년이면은 휴대폰도 없었던 시절이죠. 휴대폰이 90년대 초반에 나왔지 이제. 네, 네. 중국의 이제 등소품, 미국의 이제 조지 부시 아버지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시간이라는 게 다 금세 지나가는 거니까 찰나의 시간이니까. 아나운서 되기 전에 선배님의 음악을 좋아했고 DJ로서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연예인, 그 스타 이런 걸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MBC 선배들보다 더 친근하고 더 선배님 같고 나보다 더 MBC 정규직 직원 같아. 맞아요. 후원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MBC 라디오에 90년에 방송 시작할 때 PD가 딱 두 명 남았거든 이제. 실질적인 사장. 실질적인 박문진 이사장.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시대에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너무 오래 했지. 아,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좀 풍경화 같다. 대중문화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풍경화 같은 분이 아닌가. 예전에 내가 그 강원도에 한번 갔다가 내비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 가로등도 없고 그러는데 같은 데를 반복하는 거야. 배선배 음악이 나오는 거야. 배출스 뭐 캠프가 이게 좀 마음이 안 좋게 딱 오더라고. 그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봐! 내 생각 많이 나네. 그 선배님 기억하시는 레전드 방송 같은 게 있으세요? 없어. 라디오는 뭐 매일 하는데 1년 365일을 매일 하고 32년째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후배들이 뭐 어떻게 하면 방송 잘하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진짜 모르거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딱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라디오는 얘기를 꾸며서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그건 안 된다. 왜냐면 나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도 모르잖아 까맣게 잊었는데 청취자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그거 거짓말로 방송하는구나 이거 금방 알아 청취자들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지.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모를 수 있잖아 사람이. 뭐 맞아. 어떻게 다 알아? 뭐 청취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스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선배님이 31년 동안 최고의 방송인으로서 DJ로서 최고는 아니야. 제 마음속에 최고고 그걸 특별히 이렇게 모신 이유는 그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려면 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선배님이 그 무릎팍도사에 나오는 걸 봤는데 이제 젊은 시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는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이 너무 듣고 싶어서 밥값, 차비를 아껴서 LP판을 사서 그걸 가지고 몇 시간을 구름 속에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나간지 진짜. 내가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 어느 날 휙 사라져도 괜찮은데 방송도 뭔가 연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롤링스톤즈의 믹 재거가 그런 얘기 했거든. 라디오는 재미있지.